제 여친아입니다. 저는 오늘 댓글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자 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댓글이라는 단어에 아, 악성 댓글을 달지 말아야 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구나 라고 예상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아마 댓글이 가지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크기 때문이겠죠. 댓글로 사람이 변화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죽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마 오늘 여러분 모두가 아실 이 밈으로 시작 말문을 열고자 합니다. 주택계 행동회. 오늘 이 강연을 하면서 이 주택계 행동회라는 이 밈이 오늘 이 강연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서 제 강연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여러분들이 제 발표를 좀 진심으로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뉴스, 유튜브, 쇼폼을 볼 때 꼭 댓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한번 손을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을 작성한 적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악성 댓글을 달아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아무래도 악성 댓글을 달아본 적이 있어도 쉽게 손에 들지 못하겠죠. 이것은 아마 악성 댓글을 달지 않으셨던 여러분들도 쉽게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악성 댓글을 쉽게 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이버스페이스가 가진 이 세 가지 요소 때문인데요. 우리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 탈옥죄가 쉽게 일어나는데요. 탈옥죄란 바로 이성의 끈에 놓지 않은 상태, 즉 공격적인 행동을 억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쉽게 벗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이버스페이스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는 내적 통제감을 쉽게 잃고 또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각과 억제력을 그리고 책임감을 덜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을 탈개인화라고 합니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이러한 세 가지 요소 때문에 우리는 댓글을 더 쉽게 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이버스페이스에서는 현실에서와 다르게 우리는 분노를 더 쉽게 느끼고 더 강하게 느끼고 공격성이 증폭되고 공격적인 행동을 더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람들을 두 집단으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집단 A에는 악성 댓글에 사람들을 노출시키는 것이고 집단 B에는 일반 댓글에 사람들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연구에서 탈락하셨습니다 라는 그 정보를 제공한 다음에 사람들의 분노 점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 실험 결과 집단 A가 집단 B에 비해서 분노 점수가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악성 댓글을 읽은 사람은 특성 분노가 19점 이상이었지만 일반 댓글을 읽은 사람은 18.91로 악성 댓글을 읽은 사람의 분노 점수가 더 높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바로 사이버스페이스에서는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 점수가 증가할 수 있음을 밝힌 데 있습니다. 즉, 댓글은 우리의 감정까지 좌지우지하는 결코 가볍지 않은 것임을 우리는 인지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댓글은 과연 우리의 감정만을 좌지우지할까요? 네, 댓글은 우리의 생각도 좌지우지하는데요. 댓글을 읽으면 댓글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의 생각, 인지, 태도, 행동이 변화한다는 것은 그간 이루어진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보여집니다. 사람들은 댓글을 읽으면 자신의 생각도 변화하게 되는데요. 한번 뉴스 댓글에 대해서 들여다볼까요? 네, 한 조사에 따르면 댓글을 읽는 사람은 88%, 그리고 댓글을 먼저 읽는 사람은 27%, 그리고 댓글이 많은 뉴스를 찾아 읽는다는 사람은 42%에 달했습니다. 그렇다면 댓글 작성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은 과연 어느 정도 될까요? 미국에서 이루어진 한 조사에 따르면 댓글을 작성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55%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한번 이 영상을 보시고 10초 동안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주세요.
네, 이 영상은 바로 배우 노예지 양이 마약 혐의로 입건되는 영상이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10초 동안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주세요. 네, 다 정리하셨나요? 그럼 이제 한번 댓글창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왜들 난리냐? 자기들한테 피해준 것도 없는데 참 가지가지한다. 근데 사기를 치거나 음주운전한 것도 아닌데 왜들 저리 화가 났느냐? 사기를 쳤냐 음주냐 했냐 하는 사람들 많은데 미국 필라델피아처럼 되어야 정신 차리려나? 노예주가 음주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혼자 한 건데 왜들 그러시는지 참 법 절차대로 할 받을 텐데 마약은 잘못된 것은 맞지만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 그 연기력이 참 좋았다. 좀 오바인 것 같다. 벌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 마약한 연예인 많은데 노예주한테는 특히 더 분노가 심한 것 같다. 이러한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 댓글을 읽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마약을 한 연예인은 공인으로서 질타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약에 되게 관대한 사람들이 많은 이 댓글창을 열어보고 아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어쩌면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댓글을 보시고 조금은 생각이 변화하셨나요? 네, 여러분들과 제가 이 댓글을 읽고 생각이 조금 변화한 것은 결코 특이한 케이스가 아닌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48.5%가 포털 사이트 댓글로 인해 자신의 생각이 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은 어떤 이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때 타인의 의견을 자신의 의견과 비교하게 되는 경향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때 자신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과 다르다고 생각이 되면 자신의 의견을 지배적인 다수의 의견과 맞추려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교통사고 증가 뉴스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뉴스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우리나라의 수가 바로 OECD 회원국보다 높다고 하는데요. 이 뉴스에 다음과 같은 사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2일 오전 6시 46분쯤 강원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주행하던 50대 여성 A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남성 3명을 치어 숨지게 했다. A씨는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으며 춘천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별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네, 이 다음 이 사례는 여성 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례인데요. 이러한 사례를 첨부하게 될 경우 우리는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증가했다.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이 증가했다. 이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까 처음과의 지금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네. 이러한 것을 바로 왜곡된 예시라고 하는데요. 예시는 전체를 대표하는 사례가 아닙니다. 따라서 감동적이고 극적인 사례는 독자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할 수 있지만 사건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어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보도윤리 의식을 가진 기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을까요? 또한 댓글은 우리가 뉴스를 읽을 때 댓글과 함께 읽음으로써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또한 댓글의 내용 일치도와 기사의 신뢰도는 비례하게 되는데요. 댓글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일치할 경우에 우리는 기사의 신뢰도를 더 높게 판단한다고 합니다. 또한 댓글은 우리를 정보의 수용자에서 머무르게 하지 않고 생산자로서 확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댓글을 왜 읽을까요? 댓글을 뉴스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면 댓글까지 포함한 전체가 바로 그 컨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댓글을 내용을 이해하기 위함으로써 댓글을 읽는데요. 우리는 댓글을 읽으면서 사례로서 그 본문을 이해한다고 합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댓글창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한번 댓글의 좋아요 수와 작성자의 좋아요를 한번 다시 노출시켜 봤는데요. 좋아요 수가 많은 순으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자면 마약한 연예인 많은데 노예주한테는 특히 더 분노가 심한 것 같다. 근데 사기를 치거나 음주운전을 한 것도 아닌데 왜들 저리 화가 났느냐. 그리고 좀 오바인 것 같다. 법 절차대로 벌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노예주가 음주사고로 낸 것도 아니고 혼자 한 건데 왜 그러시는지 법 절차대로 죗값을 받을 텐데.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왜들 난리냐. 자기들한테 피해준 것도 없는데 참 가지가지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국 필라델피아 켄시턴처럼 되어야 정신을 차리려나?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저는 이 댓글의 좋아요 수도 함께 봤는데요. 이 댓글을 봤을 때 저와 입장이 일치하는 댓글이 좋아요가 286개였지만
저와 일치하지 않는 댓글에 좋아요 수는 2만 개가 넘는 것을 보고 아 이렇게까지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구나 어쩌면 내가 잘못된 건가? 하면서 조금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까와의 차이가 체감이 되시나요? 네, 그런 것 같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베스트 댓글의 경우에는 일반 댓글보다 더 동조 효과가 크다고 하는데요. 베스트 댓글을 읽으면 사람들은 개개인이 정보를 입력하기 전에 중요한 정보로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와 관련된 연구는 현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관련 논문도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는 제 경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저만의 대응법이 있는데요. 저는 사회 문제를 지적하는 컨텐츠를 읽을 때는 제 가치관을 분명히 한 다음에 제 생각을 분명히 정리한 다음에 댓글을 읽는 편입니다. 그래야 댓글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의 관점을 볼 수 있고 또 제가 쉽게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학 콘텐츠를 읽을 때에는 본문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댓글을 열어보는데요. 댓글을 열어봤을 때 여러분들도 혹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과학 관련 콘텐츠에선 댓글에 전문가들이 이걸 본문을 짧게 요약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쉽게 설명해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과학 관련 콘텐츠를 소비할 때에는 댓글을 읽는 편입니다. 이렇듯 댓글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댓글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도 무조건 수용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제 강연을 들으시고 자신만의 대응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댓글을 읽으면서 그 댓글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변화하기 때문에 동조되는 효과가 굉장히 큰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다양성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댓글을 읽으면서 댓글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의견과 따르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가진 다양성은 과연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댓글을 읽고 댓글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이어나가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양성을 잃고 다양성이 잃게 됨에 따라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댓글을 읽을 때 조금은 자신의 가치관을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연 초반에 언급했던 밈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강연 초반에 언급했던 밈이 이 강연과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 혹시 조금 생각이 되시나요? 주택계 행동에 이러한 장난스러운 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아였습니다.